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사모님이 훨씬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한 두 가지만 그 추가를 하자면,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회교도들 보유한 최고의 회교도 보유국가예요. 거의 한 1억 9천, 인구가 2억 7천인데 그중에 1억 9천이 무슬림이에요. 그리고 근본주의자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복음화되면 이슬람 쪽으로 선교가 가능한, 그래서 희망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. 그리고 우리 한국은 서울하고 부산하고 종단으로 잘 옮겨 다닌다 보니까 횡단에 대해서는 의식이 조금 약한데, 인도네시아의 제일 서쪽에 있는 섬에서 제일 동쪽에 있는 섬까지의 거리가 자카르타에서 평양까지의 거리입니다. 굉장한 나라죠. 예, 그래서 그 안에 내해를 다 포함하면 미국 본토하고 똑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인데,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나라에 부족한 저희들을 보내주셨습니다. 저는 그 아내가 많이 제 그 어려움,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는데, 이제 그리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많이 좀 배우고 그리했는데, 이번에 저희가 이게 온 이유는 정말 양 박사님의 이 이론을 배워보고자 온 겁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너스를 많이 입었습니다. 제가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,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30년 동안 선교지에서 진을 빼다 보니까 안식년을 갖지를 못하고,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곳저곳으로 막 이제 노화가 시작되면서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, 식사 후에 너무 많이 졸립고, 그 다음에 눈도 점점 침침해져 가고, 또 고관절도 굉장히 아파오고, 특별히 왼쪽 무릎이 굉장히 아파서 오랫동안 걷지를 못하고, 또 이게 통역을 하면은 인도네시아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굉장히 어려워서,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30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쉬라는 뜻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제2기 30년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비전이 생겼습니다. 양 박사님의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일곱 백투에덴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. 이번에 완전히 회복시켰는데, 어느 정도로 회복시키는가 하니까, 제가 한낮을 6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이 주변을 청소를 했는데 허리가 아프질 않는 거예요.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제가 회복됐구나,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. 그리고 회복되는 게 일단 목표는 아니니까 제2의 선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,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,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인도네시아에도 Back to 에덴 인도네시아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최영자라고 합니다. 인도네시아 말로 소락 있어요. 설악. 여기 보면 설악산이잖아요. 설악. 소락이라고 썼잖아요. 소락 Back to 에덴 이렇게 하면요. Back to 에덴은 다 아시죠? 에덴으로 돌아가던데, 소락은
한국말로 말하면 박장대소하면서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신나게 이런 뜻이에요. 신나게 에덴으로 가자 이 뜻이에요. 그래서 소락백토에덴 너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있네. 그걸 제가 느꼈어요. 그리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추운 거를 굉장히 못 견뎌 했었어요.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주셔서 30년 동안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. 따뜻한. 그러니까 계절이 4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와서 제가 말씀드릴 때 누가 들으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요. 첫 계절은요. 덥다. 더운 계절이 있어요.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덥다. 그 다음에 아주 덥다. 그 다음에 심하게 덥다. 그래서 네, 더운 계절의 나라입니다. 그래서 그 안데르센 동화에 보면은 여름만 계속 있는 나라가 있고 또 어디에 가니까 하얀 겨울만 있는 나라가 있고 이랬는데 오 현실이네. 그걸 제가 거기 가서 느꼈어요. 그래서 아 하나님 날 이런 데로 보내주셨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. 근데 고생을 해서 병이 들었다기보다 저는 어떤 전환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한 가지 저에게 장애를 주시지 않았나. 우리 몸에 그 사마귀도 일종의 암이라잖아요. 종양이라잖아요. 근데 그 사마귀가 있는 걸로 인해서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몸이 병이 들었어도 우리 영생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. 그걸 제가 느끼면서 아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원래 신장이 암이 있는데 신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암덩어리가 있지만 어떤 때는 자각 증세를 느껴요. 무슨 꼬챙이 같은 걸로 뒤에서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잠자다가 깨기도 하고 또 폐 쪽이 약해서 숨을 쉴 때도 어떤 때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아무튼 어떤 그 테라피를 통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백투에덴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아주 컴플리트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. 종합적으로 아주 테라피가 많다. 뜸 있죠. 또 물 치료법 얘기해 주셨잖아요. 그 물로 치료하는데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잠기니까 너무너무 매끈매끈하고 좋고요. 그 다음에 음식도 테라피에 속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요. 음식에는 채소로 이렇게 맛있고 배부르고 영양가가 충분한 걸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아무튼 저는 이름대로 설악 백두에덴을 많이 만끽하고 아주 누리고 갑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보내주시면서 내년에 또 오라는 음성을 좀 들은 것 같아요. 근데 혼자 오지 말고 우리 제자가 12명이 있어요. 30년 동안 많은 일은 하지 못했지만 12명의 제자들을 정병을 길렀어요. 정병. 그래서 청소부터 설교까지 다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안내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못하는 곳에 가더라도 이 사람들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 전투 정신이 있어요. 그래서 사막에다 갖다 놔도 집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12명 있는데 아, 그 사람들이 꼭 데려와야 되겠다. 그래서 같이 배우고 같이 가자. 그래서 선교사의 후반전을 이제 60대를 넘어가면서 조금 있으면 60대 중반인데 후반전을 하나님께서 잘 또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보내주셨구나. 이걸 느끼면서 참 은혜로웠습니다.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의 이 신장과 또 눈의 황반 변성이 있는데 전에는 두꺼운 담요 사이로 물체를 보는 것 같았었어요. 근데 지금은 그 담요의 두께가 얇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빛이 들어오는 그 공간이 많아졌다는 것을 제가 전에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원장님 얼굴이나 교장 선생님 얼굴은 아예 없는 걸로 보였어요. 근데 지금은 아 여기 누군가가 앉아있다. 그리고 지금 뭐 카메라인지 아니면 핸드폰인지 들고 있다. 이 정도는 보여요.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요.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와서 보면서 수소 찜질방에 가고 뜸 뜨고 또 걷기 이런 테라피를 여러 가지 하면서 아픈 분들을 볼 때 아 몸으로 그분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고 그분들의 마음을 꿰뚫고 마음이 정말 아파오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진심으로 등 모습만 보고도 눈을 보지 않아도 뒤에서 보면서 저분이 정말 낫기를 바라는 마음
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방에 가서 잠자기 전에도 이분들을 위해서 떠올리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상한 심정을 주셨어요. 빨리 다 나으시고 저희와 같이 후반전을 다시 뛸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